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에 나눌 주제를 가점 받는 걸 갖고 왔어요. 지난주에 제가 저 예고했었지 않습니까? 가점 받기, R&D 과제 가점 받기. 중기부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부처에 있는 가점은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소상공인, 소공인 쪽도 또 다르고 다른데,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중기부 쪽의 가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요거 잘 들으시면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점수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 잘 하셨나요? 공부할 때 가점 받으신 적 있나요? 이 가점이 그잘 주진 않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미리 쪽지 시험을 보거나 또는 퀴즈 같은 거 내가지고 가점 주는 경우 있었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태솔 공부를 하면서 가점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했다가 퀴즈 내면은 바로 맞춰서, 손 들고 바로 맞춰서 점수를 올리는. 그것도 짭짤하죠. 1점에서 5점까지 막 주니까. 나중에 시험 볼때 조금 뭐, 몸이 안 좋거나, 그래서 힘들 때 가점을 쓸 수가 있죠.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런 재미를 가지고 가점을 보실 텐데, 가점에 대해서 우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좀, 이 내용을 조금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좀 빼서, 이렇게. 네. 지금 한참 창업과제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이제 발표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그, 제품 공정은 그된 분들 있더라고요. 김아무개 전문위원님 보니까 돼서 가지고 축하드렸는데, 예, 이제 과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근데 창업 과제가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근데 제품 공정은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혁신 창업 과제를 좀 언제 나오나 해서 궁금해서 하는데, 오늘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내가 SM 테크 들어가 보니까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가 계획서 중에 그 온라인 쪽, 예전에 이렇게 뭐저 저희가 이제 받은 거는 신청서 이렇게 양식에서 정실미에서 받은 거는 이제 이런 양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파트 1에 창업성장 기술과제 파트 1에 이런 표를 마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경영현황법 보면 주간기간에 복잡한 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벤처도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위에 떨어져 나갔는데, 기업 부설 연구소, 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 인증에 따른 획득한 정석이, 아 복잡하죠. 쭉 해가지고 뭐 산학협력 마일리지, 뭐 천점당 1점, 최대 2점까지는 쓸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바로 가점표입니다. 가점표. 가점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마크를 하라고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 표시를 보고선 찍찍찍찍 마크하면은, 이 마크한 거에 따라서 이 가점에 대한 그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중기부까지의 가점반과 감점 제도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나온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죠. 가점 받는 방법. 가점을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R&D 상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관리 지침을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정리해서 가져왔는데요. 가점과 감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니 힘이 납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여기 이제 마감일 이렇게 돼 있어요. 접수 마감일. 근데 확인해 보니까 서류 접수예요.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간 기간이, 그러니까 업체가 중기부에서 정한 우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최대는 8점까지 받고, 최대, 그러니까 기본은 5점까지 가능해요. 근데 6점으로 맞을 수 있는 건 경영혁신 마일리지라고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거가 들어가면 6점까지 갈수 있고, 또 하나 성과조사 분석 결과 종합등급. 이거 뭐냐면 과제 선정돼가지고 예전 과제의 결과가 좋았을 때, 이때는 8점까지 갑니다.
굉장히 크죠. 8점이면 뭐 엄청난 큰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점에 대한 게 있고, 감점은 뭐냐? 이것도 서류 접수 마감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업체가, 신청기관, 신청업체가 중기부에서 정한 감점 사항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감점됩니다. 아, 이거 참, 좀, 너무하죠? 감점하죠? 그래서 감점이 있는데, 항목당 1, 3점이 적용되고요. 근데 이거는 최대 감점폭은 없더라고요. 최대 감점은 없지만, 항목에 걸리면 1점에서 3점까지 깎게 됩니다. 아깝죠? 깎이면.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감점이 언제 되냐, 가감점이 언제 되냐는 걸 일단 이게 좀 중요한데, 첫 번째 가점 신청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서류 평가 접수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근거 서류 제출 기한이 있어요. 이거 현장 조사, 현장 평가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서류를 안 내면 가점이 그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기정원에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번에 그 창업성장 기술사전 거 있잖아요. 서류평가 발표 시에 하는데 추가로 가점 신청을 받겠대요. 이번에 뭐 비목, 세목 이런 부분, 사업비 부분이 뒤에 가서 그런지 이번에 한번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잘 봤다가 추가로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보셨다가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신청하는 기간을 좀 주겠다고 하니까 잘 보셨다가 가능한 것도 있으면은 신청하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점을 언제 적용을 하느냐? 서면 평가 때 적용하나요? 안 합니다. 현장 평가 때 적용하나요? 안 합니다. 언제 적용하냐면 대면 평가 때 적용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면 평가 때하고 현장 조사 때 이게 중요하지 않냐? 아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또 근거 서류를 잘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작 평가는 대면 평가에 받는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살펴보시면은 서면 평가는 쭉 모든 게다 그렇죠. 최고 점수를 뻔 점수를 산술 평균으로 나눠요. 그런데 서면 평가 평점은 가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고요. 현장 조사 때는 가점에 대한 해당되는 건 뭐냐면, 뭐 현장 조사 때는 와서 보는 게 뭐, 아, 이게 사업자 등록 대대로 됐냐, 법인도 아닌 게 법인으로 해놨나, 막 거짓말 했나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수행 기간, 참여 기간 이런 것들 참여 의사가 진짜 있었나, 뭐 이런 거 보고, 거기 또 나와 있죠. 신청 자격 및 가점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서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잘 받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대면 평가인데, 대면 평가에도 최고 점수 쭉 빼가지고, 평가위원 두명 빼야죠. 뺀 다음에 나눈 거에다가 플러스 가점, 마이너스 감점, 요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잘 뭐가 선정 결과가 나오면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중기부 뭐 기종에 전화할 수도 없고 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걸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점 우선 볼게요. 크게 이제 아웃라인으로 크게 보면 가점은 보니까 35개 항목이에요. 17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개별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가점은 1점에서 한 3점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번 순부터 쭉 연번으로 봤는데, 20번까지는 1점 쭉 있더라고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의 성능 인증, 그래서까지 쭉 있고요. 그래서 또 정리한 걸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왔네요. 이 3점까지 있는 거, 크죠? 성과 조사 분석 결과, 연도별 경영성과 등급이 A등급 3점, B등급 1점. 그 다음에 요 재밌는 게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릴 때 경영혁신 마일리지. 이 500마일리지보다 1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있어요.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어요. 27년에는 조선기자재 업종. 영위기업 이런 거 1점 줬어요. 그리고 또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점이 있어요. 감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점에서 한 3점까지인데 대부분 감점 대상을 보니까 이전 과제 수행하거나 뭐
과제 됐다가 불성실하게 하거나 성과 등급도 안 좋고 이유도 없이 그냥 수행도 안 하고 이러면은 이제 감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제가 나오면 잘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과제에 있어서 이 괘씸죄에 안 빠지지. 이거 개뜩이나 예산 써서 해줬는데 보니까 뭐 부성실하고 대단하지도 않고 뭐딴데 쓰고 뭐 그러면은 이게 감점되거든요. 다음 과제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데 감점은 조금 더 얘기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따가 감점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1번 감점 3점짜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제가 됐어요. 근데 2년 이내에 중단해 버렸어요. 실패했어요. 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감점을 3점 받는데 예외가 있어요. 우리 구매 조건부 같은 거 상용화 기술 개발 또는 네트워크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왜냐면 시장도 변화되고 수요도 바뀌었어요. 투자 기업이 나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당화할 때는 기술 개발 투자 계획을 철회해서 중단된 경우에는 감점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유가 적절하거나 정당하게 있으면은 그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2점 감점 받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년 이내,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신청 이전 2년이겠죠. 2년 이내 협약 체결 및 됐는데 과제 수행을 포기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괘씸죄 빠지는데 이럴 때라도 상용화 기술 경우에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빠진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점짜리가 있는데, 이 성과조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과제를 마치게 되면. 근데 응답도 안 해요. 아, 모르겠다고 도망 다니고. 이러면은 2점이 이제 감점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했는데, 성과조사 분석 결과 경영 성과 등급이 D 등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형편없이 한 거죠. 이게 3회 이상 되면은 가점 1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점 되는 부분이 또 하나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 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 자료 임차하지 않은 경우. 기술 자료를 임치하는 제도를 지금 두고 있는데요. 기술 자료 임치는 뭐냐고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기술 이제 개발되면 기술 유치 방지나 또는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협력 뭐 재단 이런 데에다가 기술 임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정당한 이유가 뭐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빼놓고는 다 임치를 적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기술 혁신 개발 있잖아요. 벤처나 또는 그 이노비즈나 이런 기업이 할수 있는 이런 이제 과제 중에 인력을 갖다 고급 신규 인력을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그런데 기술 개발한 다음에 다른 중기부 회사는 개발 사업을 신청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1점을 감점을 합니다. 자, 감점 사항은 요걸로 정리를 해드리고